하윤철, 이규진과 강마리 고상아의 깜빵 생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규진은 깜빵에서도 여전히 찌질한 것으로 보이고 하윤철은 저기서도 눈빛이 살아있네요. 동반입 때도 아니고 둘이 어떻게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된 고상아와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강마리. 어떤 깜빵 스토리가 있었던 건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박호산 씨가 드라마 속 집에 걸려있게 될 가족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불고기 전골과 메밀국수. 대단히 부러운 조합입니다. 시즌3의 촬영장 목격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주단태가 의사가운을 입고 피를 묻힌 채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왼쪽 손에만 풀지 못한 수갑이 채워져 있는 걸로 봐서 지능적인 닥터 코스프레 탈옥으로 보이네요. 둘리처럼 요리조리 참잘도 빠져다니는 주단태. 얼마 전에 컵밥 광고도 찍었죠. 아, 맛있네. 고급진 클래스로 대박 만족. 오뚜기 컵밥. 요리보고 조리봐도 컵밥. 광고까지 진출한 요리조리 단태송 대단합니다. 컵밥에 이어 국밥 광고도 찍었으면 좋겠네요. 헤라키즈들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한층 더 성숙하게 마태해간 아이들의 시즌3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제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저렇게 자라면 1년 내내 컵밥만 먹일 겁니다. 숨가쁘게 펼쳐지는 대막장 세계관의 마침표를 찍게 될 펜트하우스 시즌3는 6월 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밤 주 1회로 방송됩니다. 첫 방송 이틀 전인 6월 2일에는 펜트하우스 스페셜 방송을 미리하는데 김영대, 한지연, 최혜빈과 비서 3인방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까지 펜트하우스 시즌3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